본격적인 토크를 하기 전에 사실은 댄스 신고식이란 말의 원조격인 오늘 모셔놓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아, 저는 이분을 사적으로만 자주 봤죠. 방송으로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. 더부러워. 그게 더부러워요. 사적으로 어떻게 만난 거예요? 어? 어디서 만났어요? 미용실. 아! 공적으로 만난 거예요. 어, 내가. 아니, 제가 누나랑 미용실 같아요. 어디서 누가 이 맛집 얘기를 슬쩍슬쩍 해요. 아, 멀리서. 그럼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세요. 어. 첫 번째는 맛집. 그럼 현재 어디에 재테크를 투자해야 되냐. 가서. 일단 이렇게 앉아있다가. 다 듣고 있었네. 투자 맛집. 어, 저도 모르게. 알짜시고 알차세요. 알짜시다. 어. 사는 곳은 적당히. 어. 그리고 투자는 크게. 와. 제가 이거 안 들으려고 했는데 다 들으셨는데 들리게 쫙쫙. 저 정도면 바로 옆자리에 설레. 네, 그리고 맛집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맛집이 있었어? 뭐지? 이러고 듣는데 야 이거를 나 미안한데 선배님한테 좀 이 리스트를 좀 적어달라고 하면 안 돼? 쉽지 않은데? 근데 저한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선배님이 같이 다니는 게 아니면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맛집을 가야 된대요. 그래서 아 언젠가는 아 언젠가는 또 그거 싫어요? 싫은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봐. 싫은 게 아니라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선배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선배님 죄송한데 맛집이나 한번 가시죠. 이럴 순 없잖아요. 식사나 한번 가시죠.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좀 터놓은 다음에 편해진. 사실 여기. 오늘 전참 시에 나올 때 네.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. 뭐죠? 이 우리 영자 선배님이랑 좀 친해져서 아, 좀 어떤 뭐랄까 맛집 투어를 가보는 게 어떨까. 맛집 정보, 재테크 정보 우리 4년 넘게 했는데 안 알려줬어요.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. 진짜 안 알려주시네. 근데 미용실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. 진짜로? 네. 미연이 이상한 데서 올리고 나는데. 사주다 아니 알려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사람이 재료가 맛집이? 금방 떨어져. 맞아요. 근데 그리고 진짜 약간 그런 맛집들은 알려주는 게 싫은 게 단골로만 장사를 해도 하루가 바쁘거든요. 맞아.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이거 맞아. 없어요, 저거 없어요 하는 게 너무 싫으신가 봐요. 맞아. 사실 밥 먹기 힘들죠. 네, 그리고 사실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도 좀 느낌이 지금 약간 느낌이 느껴졌어요. 지금 댄스 중고식을 얘기한 지 10분이 지났어요. 그죠? 너무 좋은데? 댄스 주셔야 되는데. 일단 끊고 빨리 춤을 출게요. 이래서 비야.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것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비야. 아, 근데. 아, 근데.